기양 제보한 바로 포르투갈 귀신 동영상의 실체를 밝혀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과연 이 동영상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제작진은 먼저 제보자에게 그 동영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기로 했다. 그 귀신 동영상이요. 그 귀신 동영상인데 그게 저도 뭐 인터넷에서 봐서 그거를 올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디 가면 그 동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거요? 포르투갈 귀신 동영상에 치여 나와요. 그거죠. 문제의 동영상을 찾기 위해 제보자의 말대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해봤다. 이미 수십여 곳의 사이트에 이 동영상이 올라있었고 네티즌들 사이에선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는 듯했다. 고속도로예요 또? 제작진은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이 동영상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약 7분 분량의 이 동영상은 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벌어진 세 사람의 일상을 촬영한 것으로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뿐 다른 특별한 것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동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동영상이 처음으로 소개된 홍콩의 한 사이트를 찾아냈고 이곳에 적혀있는 동영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얼마 안 됐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포르투갈의 한적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인해 차 안에 있던 3명의 남녀가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 직후 차량 안에서 발견된 캠코더. 캠코더는 사고 직전의 영상이 담겨져 있었고 이 영상을 통해 사고와 관련된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이다. 아, 이거 좀 무서운데요 이건? 네 이거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되게 무서워요. 되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이분도 무서워. 이분 무서워. 이분 무서워. 이분 무서워. 무서워. 이마 봐요. 무서워요. 교외의 한 도로를 달리며 촬영 중이던 세 사람 앞에 나타난 묘령의 여인. 도움을 청하는 여인은 차에 태우게 되고 촬영은 계속되는데 지금 이상하게도 여인이 카메라를 중시할 때마다 잡음과 함께 영상이 흐려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 태워준 거예요? 예, 한 명. 집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며 흐느끼던 여인은 갑자기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세 사람에게 털어놓게 되는데 그건 자신이 1982년도에 이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것이다. 이를 들은 세상 혼란스러워하기 시작. 동시에 아름다운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지더니 비명과 함께 사고가 난 듯 영상은 정지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당시 사고 차량 안에 있던 3명의 사망자만 발견됐을 뿐 그 여인의 존재는 사라져버렸다는 것이다. 믿기 힘든 이 내용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맨 처음에는 이거 사진 같은 거 보면은 합성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짜고 치는 것 같다 그런 느낌. 아 그래요? 요거는 여자가 그렇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뭐야. 진짜인 것 같기도 하고 가짜인 것 같기도 한데. 네티즌들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 진실과 조작의 논란 속에는 문제의 동영상이 가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밝혀보기로 했다. 우선 네티즌들이 가장 의심스러워하는 부분은 여인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전에 편집의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브랜드폰이 넘어갈 때 빠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여기서 문제의 화면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근데 입 벌린 게 좀 수상하다. 뭐 편집을 했다고 하면 뭐 이렇게 배경이나 이런 그 앵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똑같이 나오기가 힘들죠. 일단 이 부분에서 이어붙인 부분은 없다는 것. 유리 바퀴 박혀 일그러진 흉측한 얼굴. 이 부분에 이 노이즈는 그 뭐 촬영 때 뭐 일부러 그랬건 생긴 노이즈가 아니고 그 편집 과정에서 일부러 어떤 이펙트를 하나 더 씌워서 만든 그런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죠? 잠시 후 간단한 조작을 통해 크고 작은 모자이크 효과를 자유자재로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는 실제로 일어난 것일까? 사고 순간의 장면을 꼼꼼히 확인하던 제작진은 한 군데 의심이 가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불과 2, 3초에 이르는 사고 순간의 영상이 화면 중간 이어붙이는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뭘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동영상이 조작됐다는 증거를 포착하는 순간이었다. 점점 의혹의 실마리가 풀려. 점점 포르투갈에서 이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까? 트렁크 안에 사람 있었을까? 못 봤는데요.
있는데도 이렇게 들리는 얘기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그때 어제 통화해서 우리 현지 직원들 프로토가 현지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걸 아무도 모른다 그런 얘기 처음 들었다고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프로토가 있었던 건데 왜 아무도 모르죠?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는 그 얘기 듣고서 황당해가지고. 지금 포르투갈은 네덜란드 이긴 거 말하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돌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누가 왜 이런 동영상을 만든 것일까? I can see you. 페이크 다큐 기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왠지 포르투갈 귀신 동영상의 상황 설정과 유사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페이크 다큐멘터리는 연출된 상황을 사실인 것처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찍는 일종의 가짜 다큐멘터리를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 동영상도 페이크 다큐멘터리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 사실 UFO를 보고 저게 진짜 조작된 것이냐 아니면 진짜 UFO냐라고 정의 내리기가 참 어려운 것처럼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어보는 사람으로 봤을 때 어떤 페이크의 요소가 보인다라는 정도. 그래서 저는 페이크 다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많은 이들에게 무서움과 공포를 안겨주었던 포르투갈 귀신의 실체는 한편의 이야기 속 유일하고 교통사고는 실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름철이면 등장하는 오싹한 괴담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포르투갈 하십니까?